아, 그참 걱정스럽네요. 에, 그런데 에, 그분의 남편 아니 그 남편의 부인이 본인이잖아요. 둘은 짝이에요. 끼리끼리 뭉친 거예요. 에, 우리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 소설을 따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노래가 있었을 겁니다. 잘 모르세요? 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 대굴대굴 짝을 찾아 나섰네. 예.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의 반대 짝은 이가 톡 튀어나온. 예. 우리 어느 개그먼 같이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반대편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예, 남편분의 일 벌리는 습관 또는 그런 그 성향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기의 능력을 기뻐해야 됩니다. 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인의 능력이 없으면 남편은 절대로 일을 못 벌립니다. 아니,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안 벌립니다. 그런데 믿거라 하고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부인한테 책임이 많다. 아, 부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 남편한테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가장이 되어서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런 일만 하느냐라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꾸짖기보다는 당신은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잘 벌려서 너무 좋아. 근데 마무리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네. 예. 네, 마무리만 잘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대화할 때 이런 그 업무 방식, 일 방식, 이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언어보다는 나는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할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느낌 언어를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당신의 그 능력에 맞는 일만 또는 조금만 벌이면 너무 좋고 또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 스님이 성으로 봐서 남성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이렇게 옹호했다라고 편들어주는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도 아니, 있죠, 보니까 약간 그 스님. 눈빛이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여성이었다면 제가 또 여성에 맞는 말씀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예,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남편분의 예, 그 기가 살아야만 또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하고 도와주시되 또 그러나 현명하게 할 때는 뭐든지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과정을 살피고 그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그 결과 값에 대개는 120% 얻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70% 정도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잘 벌이는 능력 있는 남편을 두신 1105 불자님, 예, 잘 마무리해서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성공적인 업무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BTN